7번을 봅시다. 7번은 원래 어법을 물어보는 문제였어. 어법 물어보는 문제였는데, 소재가, 아름다움에 대한 소재가 들어가 있고요. 특히나 첫 번째 문장 읽어보면, 아름다움의 아이디어, 이상이 나와 있죠. 우리가 생각하는 아름다움이라는 게 무엇인가? 그러한 아름다움의 이상이 is changing, 변화하고 있습니다.부터 시작합니다. 아름다움의 이상이 변화하고 있대. 그러면서 아름다움은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요? It's becoming more important. 좀더 중요해지고 있고요. And it does so 해서 and as it does so 하면 그렇지, 뭐뭐하게 되면서 사실 이 does so가 가르치는 게 뭡니까? 라고 하면은 그렇지, 앞문장 그대로 써주면 돼. Beauty becomes more important. 이거를 does라는 그렇지 대동사가 대신 맡고 있죠. 그러니까 이 아름다움이라는 게 점점 중요해지면서 the beauty idea의 이런 아름다움의 이상이 is transforming into 뭐로 변하고 있어? 윤리적인 이상으로 변화하고 있어. 아름다움의 이상이 점점 어떻게 변화하고 있다? 윤리적 이상으로 변화하고 있대. 윤리적 이상으로. 그러면서 that appearance matters in a visual and virtual culture 해서 지금 대절이 다 뭐로 쓰이고 있습니까? 주어로 쓰이고 있고요. 동사니 여기 부분이 동사겠죠. 대신 당연히 그래서 뭐다? 명사절 접속사고요. 이 appearance는 외모잖아. 그쵸? 외모가 중요해지면서 얘가 자동사로 쓰이면 matter이 중요하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거 알죠? 그러니까 이 외관이 중요해지는데 어떻게? visual 시각적으로 혹은 virtual. virtual 자체가 그치, 가상세계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가상의라는 뜻이고요. 이 시각적으로 혹은 가상의 문화에서 이 외관이 중요하게 되는 것은요. 그죠? 중요한 것은 should not be surprising. 놀라울 만한 일이 아니다. 우리는 지금 시각문화에 살고 있잖아. TV를 봐도 유튜브를 봐도 끊임없이 무언가가 내 앞에 펼쳐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연예인을 보고 나 자신도 어디에 드러난다라고 봤을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게 외관이니까 당연히 외관이 중요한 우리 문화에서는 이 아름다움에 대한 이상이 점점 중요하게 되는 거구나. 그게 놀랄 만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쵸. 그러나 해서 내용이 좀 바뀝니다. The extent가 주어고요. to it이 나와서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 나오면서 뒤에 어떠한 문장, 완전한 문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Beauty matters. 그렇지. 아름다움이 중요하게 되는 그러한 정도. 그래서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인데 동사 1번, 얘도 동사 2번. 그 다음에 또뭐 나와서 동사 3번, 동사 4번. 그쵸? 그러니까 지금 동사가 몇 개가 계속 나열되어 있어요? 4개가 완전히 계속 나열되고 있죠? 그러면서 트위치 문장이 여기서 끝납니다. 그리고 이 트위치는 앞에 있는 익스텐트 정도를 꾸며주고 있죠? 그래서 어느 정도야? 아름다움이 중요해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define. 정의되는 거죠. 무엇이? 의미와 정체성을 정의하는 그러한 정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construct the self 해서. 이 the self 하면은 보통 자아로 해석하죠. 자아를 형성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daily practice니까 어떤 개인의 관행을 구축하는 그러한 정도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주어가 다 누구였어? 뷰티, 아름다움이었어.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중요해지는 정도,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와 정체성을 규정하는 정도, 아름다움이 자아를 만들어내는 정도, 아름다움이 우리의 어떤 데일리 프랙티스, 일상의 관행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정도.
그리고 나서 end 다음에 또뭐 있니? against, init 다시 한번 나와 있죠? 얘도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야. 당연히 얘도 누구를 꾸며주겠니? 앞에 있는 더 익스텐트를 공통선행사로 두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against which 다음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individual are valued or not. 이 개인이 가치 있게 혹은 그렇지 않게, 가치 있지 않게 평가되는 기준, 평가되는 그러한 어떤 정도가. 그리고 나서 이제는 뭐 나와? is not well organized. 동사 나오죠? 그러한 정도가 다잘 recognized. 인식되지 않는데. 개인이 자기 자신을, 아름답다 혹은 아름답지 않다. 이것을 평가하는 어떤 정도라든지, 이 아름다움이 중요한 정도라든지, 이러한 어느 정도까지 그러느냐? 라는 그러한 범위나 정도가 우리는 인식이 잘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 더 익스텐트가 주어였어. 그래서 이제 단수 취급 나온 거 중요하고요. 우리는 종종 자주 아름다움이라는 것을 is dismissed. 뭐 해버려? 일축시켜버려. 일축하다라는 말은 무시하다라는 말과 비슷하죠. 뭐로써 일축하냐? As trivial fluff 해서 되게 보잘것없는 거로 그렇게 일축시켜. 혹은 또 뭐로 일축시켜. 그렇지. 1번, 2번. Change of fashion에서 바꿔. 뭔가 변화하기 쉬운 유행으로. 그쵸? 그 다음에 3번. Not a serious subject. 진지한 주제가 아니라고 일축시켜. 그죠? 특히나 어디에서는 철학적인 분야를 위해서는 진지한 주제가 아니라고 그렇게 일축을 시킨다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서 또, study까지 괄호 묶으시고요. 그러면서 nor, 부정어가 나와 있죠. 부정어는 보통 뭐가 잘 들어가죠? 도치가 들어갈 가능성이 있어. 그래서 부정어 도치가 나올 것 같은데, 그래서 부정어 도치는 보통 어떻게 오냐? 이렇게 비동사가 있을 경우에는 비동사와 주어가 도치가 일어나고 있죠. 그다음 이 대스 무슨 대시야? 그쵸? 얘는 앞에 있는 something을 꾸며주는 목관대. 지금 테이크에 뭐가 없어? 그렇지. 목적어가 없고요. 해석할 때는 nor이니까 부정어 도치 부정어로 해석해줘야 돼. It is implied는 그냥 해석 안 해도 상관없을 것 같고, 그쵸? 그러면서 아름다움이 그치? 잠깐 여기가 S, 여기가 주어고 여기는 비동사의 보호 자리겠구나.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무언가가 아니다라고 해석해야 되죠.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또 뭐도 아닙니까? They're serious people. 이 아주 진지한 사람들이 진지하게 받아들일 만한 것도 아니다라고 일축을 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부정어 나와서 도치 일어나는 거잘 보셔야 되고요. 이 it is implied는 그냥 뭐야? 삽입절이니까 괄호 묶어버리고 조동사 도치되니까 뷰티가 주어고 이즈가 동사로 나와야 합니다. 그쵸? 그 다음에 whatever else, beauty may be. 그래서 whatever은 항상 그렇지 뒤에 불안한 문장이 나오고 이 whatever은 보통 어떻게 해석하면 좋아? 그치? 뭐뭐가 무엇이든지 가능해.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든 간에 부사절로 쓰였고요. It is serious stuff. 그것은 이 is 뭐야? 아름다움이야. 이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아주 심각한 것입니다. 이 serious가 심각하다로 해석해도 되고 중요하다로 해석되고 되고 여기서는 중요하다로 해석한 거야.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래. 이 profoundly shape our shared culture. 그것은 무엇을 하는 역할을 하냐? 그쵸?
동사 1번이야. 우리의 어떤 공유된 문화. 과거분사가 뒤에 있는 명사 꾸며주죠. 공유된 문화와 개인의 관습을 만들면서. 동사 2번 또 나왔죠. Is increasingly a dominant ethical idea. 지배적인, 점점점 더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그런 윤리적인 이상이 되고 있구나. 그러니까 아름다움은 중요하죠. 누구한테 있어서, 그렇지, 개인한테 있어서. As, 왜냐하면, 이 as는 왜냐하면으로 해석하면 좋을 것 같아. 그것들은 navigate their lives. 그쵸? 아, 그들이. 여기서 they는 그냥 앞에 있는 individual을 가리키는 것 같아. 그들이 뭐 할 때. 여기가 왜냐하면이 아닌 것 같다. 뭐 할 때. 그들이 자기 삶을 항해할 때 아름다움이 중요하고요. 또 중요하다. 뭐 할 때. It makes lives go better or worse. 해서 그것이 더 우리의 삶을, 여기 is은 beauty인 것 같아. 우리의 삶을 좋게 만들거나 나쁘게 만들 수가 있죠. 오형식.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호의 동사 원형 왔죠.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을 좋게도 나쁘게도 만들 수 있으니까 또 중요하고요. 또 아름다움이라는 것은요. It is something that 대디아의 무언가입니다. That very many of us spend time and money striving for 해서 이 that은 뭐야? 목적격 관계 대명사죠. 전치사 for에 뭐가 생략이 되어 있어? 목적어가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좀 많은 사람들이 시간과 돈을 사용하는 거죠. 뭐 하기 위해서, 뭐 하느라고, striving for, 무엇을 얻으려고. 그래서 spend, 시간, ing, 오는 것까지도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점점점 우리 삶에 더 중요해지고 있구나. 윤리적인 이상이 되고 있구나. 이게 이 글의 주제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4번하고 5번, 7번 이렇게 해서 순서별 괜찮고 yet, 그러나 여기 문장은 문장 삽입도 괜찮고요. 지금 보면이 transforming 해서 어휘도 좋을 것 같아. 변화시키고 있다. 정도를 나타내는 extent. dismissed는 일축하다, 무시하다, 요렇게 discounted 이런 단어들하고 같은 말이고요. 그 다음에 serious, 그 다음 마지막으로 dominant까지 삽입 문제, 순서 문제, 어휘 문제로 나올 수 있으니까 잘 체크해 봅시다. 봅시다. 우리 8번은 무관한 문장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글은 무관한 문장에 빠져있는 상태에서 글을 읽어봅시다. 첫 번째 문장부터 보자. Most of the world's industrialized countries까지 나오죠. 보통 most of는 뒤에 있는 명사의 수일치하니까 countries가 주어야 복수니까 당연히 복수 동사 나와야겠죠. 대부분의 산업화된 국가에서는요. 세계의 산업화된 국가에서는 are joined 가입되어 있습니다. treaty 하면은 조약이죠. 무슨 무슨 조약. 조약에 가입이 되어 있대. 근데 어떠한 조약이야? in something known as. known. pp 형태가 앞에 있는 something 꾸며주자. 뭐라고 알려져 있는 그런 무언가야. Paris Convention에서 파리 협약이라고 알려진 그런 어떤 건 알려진 어떠한 조약에 가입이 되어 있대. 파리 협약이라고 알려진 그러한 조약에 가입이 되어 있대. 파리 조약이 뭘까? 이러한 조약은요. gives you 사용식이죠. 너에게 어떠한 권리를 주죠. 뭐한 후에야? After filing in a member country 해서 filing 하면은 어떠어떠한 그렇지 보통 뭐를 출원하다 라고 하냐면 특허권 같은 것들을 출원하다 이런 말 많이 쓰잖아. 그래서 여기서 file이라는 동사가 출원하다 그 다음에 제출하다 라는 뜻이야. 그래서 member country니까 회원국에 출원한 후에
뭐와 같은 such as the United States 해서 미국과 같은 한 회원국에 출원한 후 그러면서 to file in another member country 해서 앞에 있는 이 the right를 꾸며주는 뭐다?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다. 뭐를 꾸며주고 있어? the right를 꾸며주고 있고 보통 투부정사의 용법이면 어떻게 해석해야 돼? 그죠? 뭐뭐하는 권리. 그래서 뭐하는 권리야? 출원할 수 있는 권리. 또 다른 어떤 회원국에 출원을 할수 있는 권리야. 몇년 안에? 1년 안에. 그러면서 using 나왔죠? 분사 구문이야. 뭐뭐를 사용하여. Using the data of the original filing. 원래 출원을 한 어떤 내용이 있을 거 아니야? 그쵸? 그러한 출원, 하는 그런 오리지널 파일이니까 원래 출원했던 최초 출원일을 사용하여 이러한 최초 출원일을 이용해서 1년 이내에 또 다른 그 회원국 안에, 그러니까 파리 협약에 이렇게 가입되어 있는 또 다른 회원국 안에 뭐할수 있는 권리야? 그렇지. 이렇게 특허권 같은 것을 출원할 수 있는 권리. 이게 바로 파리 협약이라는 거죠. 잘 모르겠으면 예시 한번 가볼게. For instance, let's say you applied for a patent가 아까 선생님 말한 특허권이죠. 특허권을 지금 출원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보자. Apply도 출원하다라는 뜻이고. 근데 나는 지금 미국에서 특허권을 출원을 했어. In the meantime, 그러는 동안에 6 months later, 6개월 정도 후에 French manufacturer, 이 프랑스 업체가 run of your product, 네 제품을 알게 되어서 동사 1번, 동사 2번. 뭐 하기로 했어? 그 French patent니까 프랑스 특허를 출원하기로 결정을 한대. 근데 내거 특허인데 프랑스에 있는 어떤 모 회사가 내 거를 따라해서 지금 출원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거야. 근데 6개월 뒤에 얘가 출원을 해버렸지. 그러면은 내 특허권을 프랑스 회사 때문에 도둑먹는 거잖아. South country 그 이후에 within the year of your US filing. 미국에서 지금 특허권을 출원을 한지 1년 이내, within이니까 1년 이내에. 그래서 내가 깜빡 잊고 있다가 프랑스에서도 빨리 출원을 해야지. 왜냐면 나는 그 프랑스 어떤 회사가 내거 지금 특허권을 낸지도 몰랐어. 근데 부랴부랴 1년 이내에 나도 출원을 신청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좀그 프랑스 프랑스 그 기업보다 내가 특허권을 나중에 출원을 했잖아. 그렇지만 both countries are signatories of the Paris Convention Treaty에서 지금 미국과 프랑스는 파리 협약의 조약 체결국이야. Signatory 아래 단어 나와 있죠. 체결국, 가맹국이라는 뜻이죠. 두 국가 모두 체결국이기 때문에 Your application, 당신의 출원이 would take precedence. 이게 중요해. 우선하다라는 뜻이죠. 왜냐하면 내가 좀 늦었어도 난 이미 미국에 먼저 출원을 했기 때문에 1년 안에만 출원하면은 똑같은 특권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뭐보다 우선하다라는 뜻이죠. 뭐보다 우선하는 거야? 이 that은 그렇지. 앞에 있는 명사 받았죠. application 받았어. 그래서 누구의? 이 프랑스 제조업체의 출원보다 내가 출원한 것이 우선시 된다는 거야. 근데 반대로 if you never file outside the United States. 너가 미국 밖에서 전혀 출원을 안 해. 미국에서는 내가 특권권을 출원했는데 미국 밖에서는 내가 출원을 안 하잖아. 그럼 to a French manufacturer can copy your product. 그러면 1년 이내에만 내가 하면 되는데 1년이 지나고도 안 하면 이 French manufacturer가
너의 제품을 카피를 해서 팔수 있다는 거죠. 그쵸? At will 하면은 무슨 뜻이야? 마음대로 팔 수도 있어. 전 세계에. 그러니까 파리 협약에 따른 어떤 특허를 우선 출원할 수는 있잖아. 근데 1년 안에는 꼭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빈칸도 괜찮을 것 같고 이 부분 중요하다. 오리지널 파일링의 데이터를 사용해서 내가 언제 특허권을 출원했는지 그 출원한 날짜 1년 안에 그쵸? 최초 출원일 1년 안에 출원을 할수 있다는 거고 연결사 체크하시고요. 그다음에 3번, 5번, 7번 순서도 괜찮아. 그러면서 문장 삽입으로 들어가면 어디가? 7번이나 5번 문장 중요할 것 같아. 5번, 7번 문장, 문장 삽입도 괜찮고, 일치불일치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쵸? 일치불일치까지 내용 잘 파악하면 좋을 것 같아요. 9번을 봅시다. 우리 소재 자체는 미술에서 진실이란 무엇인가? 진실의 개념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문장에서 What does it mean for art to speak a truth에서 나오죠. 그러면은 지금 이 to 부 정사가 의미하는 게 무엇입니까? 정도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art, 즉 예술에 있어서 to 부 정사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가주어, 진주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얘는 to 부 정사의 의미상의 주어야. 예술에서 진실을 말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거지? 그러면서 진실이라는 이러한 개념은요. 그 예술에서 진실이라는 개념은 주관적일 수 있다는 거지. 예술을 감상했을 때, 아, 이 예술 안에서의 진실이라는 것은 그 예술을, 미술을 감상하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it can mean many and different things to each viewer. 각각의 뷰어한테 다른 것들을 의미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쵸? 자, 진실의 개념은 주관적이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술을 봤는데 이게 to nature, 자연의 진실화된 거지? 아니면 true to human, 인간 경험에 진실하다고 하는 건지 아니면 material, 재료에 진실하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예술은 진실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 아, 이게 뭐에 진실하다고 하는 거지? 우린 이렇게 의문이 들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러한 질문에 있어서의 대답은 바로 yes라는 거야. To all these and more 해서 이 모든 것과 그 이상의 것에서 yes라는 거는 이 모든 걸다 의미한다는 거죠. 자연에도 진실이고, 인간 경험에도 진실이고, 재료에도 진실이라는 거야. 즉, 다시 한번 설명하지만, art, 예술이라는 거는 사용될 수 있죠. 뭐 하는 데 사용이 될수 있습니까? 얘는 be used to, 동사 원형으로, 뭐뭐 하는 데 사용되다라고, 해석해야 되고요. 자연을 모방하는 데 사용할 수 있죠. 또 all reality. reality는 실제죠. 실체라고 해도 되고 뭔가 자연이나 실체를 모방하는 데 사용이 될수 있는데 finest detail. finest detail 하면은 그죠? 아주 상세하게. 그죠? 아주 상세하게, 정교하게 이 자연과 그 실체를 모사하는데, 모방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는 거야. 이 자연 그대로, 그 다음에 자연에서 있는 우리 인간의 경험을 그대로, 또 재료에도 그대로 모아줄 수 있다는 거야. 아주 정교하게 모방할 수가 있다는 거지. 자연은 그렇게 사용이 된다는 거야. 예시 한번 가보자. 르네상스 페인터들은요. 캠업이드 하면은 뭐뭐를 떠오르다, 떠올리다 라는 뜻이야. 어떤 것을 떠올렸냐? 테크닉이죠. 어떤 기술과 디바이스는 장치죠.
뭐할수있는기술과장사도구정사의사용사전용법으로 create a convincing illusion of three-dimensionality 에서 convincing 하면은그렇지확실한이라는뜻으로어떤확실한착각을만드는데어떤기술그다음에장치를고안했대근데어떠한그일루전이냐라고했을때뒤에설명들어가죠 three-dimensionality 하면은3차원이고그다음에이 two-dimensional surface 는2차원표면이잖아그쵸그래서3차원성혹은2차원표면표면에뭔가확실한그럴듯한 illusion 어떤착각을일으킬수있는기법그리고장치를고안을했대그쵸그러니까뭔가그림을그릴때있어서이그림자체가3차원같이보일수있도록어떤테크닉을사용해서3차원처럼보인다는것은이자연이나이현실그대로를묘사한다라고볼수있잖아그러한어떤방식이나그러한테크닉을계속고안을했다는거죠그래서 artist drew out history 역사상이렇게이미술가는 have used their rendering skill 뭐를사용했어그지이러한자신의표현기술을사용을했대요뭐하기위해서요여기는투부정사의부사중용법으로목적으로해석합니다 trick the eye 사실은그림이라는것은그냥하나의그종이위에다그리는건데그종이위에다3차원적인자연을이현실을그대로묘사를해야되니까사실은이건뭐하는거야우린오늘속이는거잖아그쵸그래서우리는오늘속여서어떻게하게하니 perceiving truth 어떤진실을인식하게하죠어디안에서 in imitation 이라고나와있으니까모방안에서이모방이라는것은그치그림으로서현실을모방하는거겠죠우리눈을속여서그것을진실이라고인식하게한다는거죠그래서때때로 the tears of their virtuistic exploit survive the work 해서나왔는데이 virtual 라고하면은보통거장이라는뜻이있잖아그래서이거장은 exploit 는위협공적이지어떤예술뭐미술가나거장의어떤위협에대한 tear 일화가 survive the work 뭐했대그렇지더작품으로서살아남는다라는거야이거장의위협에대한어떤그러니까위협이라는것은굉장히공적이나어떤위대한업적을얘기하잖아그러한어떤이야기들이계속살아남는데 as in 어디안에서살아남을까뭐처럼일화처럼이런데어떤일화야그렇지기록된일화지 recorded on the subject 어디에서 ancient Greek painter Apelles 즉그리스화가의아펠의작품소재관에서소재관에기록된일화에서처럼이미술가의어떤그러한거장의위협에대한이야기가그작품보다더오래살아남을수있다는거죠그쵸근데그8번에있는문장이무슨말인지잘모르겠으면애들아다음문장읽으면쉽게설명이가능합니다그러한이야기들중에 we are told 수동이죠우리는들었어무엇을요명사제접속사나오고대디아를들었어대절의주어는 artist 죠이러한예술가들은요근데지금형용사고괄호묵자대디아를두려워하는예술가인것같아 fear of death 해서얘는형용사고대신명사절접속사로형용사다음에대절이나오면뭐뭐을두려워하는으로해석하면돼뭐를두려워했어다른페인터들이 might be judged 평가를받는거죠그렇죠다른페인터들이평가를받아어떻게더우월하다고평가를받는데
젖지 동사도 오형식인데 수동태로 쓰이면 뒤에 목적격 보호가 형용사 형태로 남습니다. 더 우월하다고, 뭐에 있어서의 사실적인 표현에 있어서 좀더 우월하다라고, 그러니까 다른 페인터들이 뭔가 이러한 사실적 표현에 있어서 좀더 우월하다라는 그러한 평가를 받을까봐 두려워하고 있는 아티스트들이야. 이 아티스트가 주어고요. 이제 동사 여기 나와 있다. 이 아티스트는 demanded that. 그죠? that er을 요구를 했대. 다시 한번 명사절 접속사 나와 있고요. 뭐를 요구했어? 진짜 말을 should be에서 이 demand 동사는 요구 주장 제안 등의 동사라서 should가 당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should가 생략이 됐고요. 진짜 말을 가져와야만 한다라고 요구를 했대. 뭐 하기 전에? 그렇지, 말을 그리기 전에. 어떠한 말이야? They were entered into a competition. 해서 나왔죠? 그 어떤 경쟁, 저 대회에 출품될 그 말들, 그림 앞에 진짜 말들을 데려올 것을 요구했다라는 거죠. 여기서 여기 that은 얘들아 주격 관계 대명사잖아. 근데 얘 선행사는 이거를 가리키는 거다. 말의 그림 앞에 데리고 오라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거를 무서워했어. 그치? 진짜처럼 묘사했다라는 것을 그때 당시에는 가장 뭐 경쟁이나 대회에 있어서 1번으로 친 거야. 그러니까 남이 더 사실적 묘사를 했다라는 그러한 말을 들을까봐, 그런 평가를 받을까봐 너무 두려운 나머지 말 그림을 그려놓고서 진짜 말을 데리고 와보세요. 그리고 제 그림과 이 말을 비교해보세요. 이렇게 말했다는, 이렇게 말한 이 예술가의 이야기를 지금 9번 문장에서 얘기했고, 그 9번 문장은 당연히 8번 문장과 연결이 되죠. 그래서 이러한 거장의 위협에 대한 뭔가, 위대한 작품에 대한 이야기들이 그 작품보다 더 오래 살아남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이 그 작품 안에, 앞에서 울기 시작했을 때, 그러니까 이제 친구 만난 지 알고 막 울었다는 거지, 말이. 그는 받았습니다. 인정을. 그가 받아야 하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해서 이 목간데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미술에서의 진실 개념은 주관적이야. 그래서 사람마다 다른 것을 의미할 수 있죠. 자연에 대해서 혹은 인간의 경험에 대해서, 재료에 대해서. 특히나 여기서는 어떤 얘기를 가장 많이 했냐면, 현실을 모방하는 데 사용됐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계속 뒷부분에 같은 얘기 나오고, 어떠한 것을 제1번으로 쳤다고? 진짜 사실과 똑같이 만들어진 그러한 그림을 진실하다. 그러한 그림을, 그린 작품을 위대한 작품, 그러한 작품을 그린 작가를 위대한 작가로 칭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눈을 속여서 진짜처럼 보이게 했다는 거, 이 부분도 중요할 것 같고. 10번 문장, 문장 삽입 괜찮을 것 같고, 8번 문장도 문장 삽입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어법만 좀 살펴보면, be used to 부정사 나온 거, to 부정사 체크하시고요. convincing 이라는 것은 확실한이라는 형용사의 뜻으로 쓰였고, PP 형태 앞에 있는 명사 지금 꾸며주고 있고요. 그 다음 여기 be brought 온 것도 중요하고, 각각의 명사절 접속사 대시 세개다 나왔는데, 얘는 주격 관계 대명사고, 여기 선행사는 paintings 였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잘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 7강의 10번을 봅시다. 우리 소재 먼저 보면은 다른 종과 공유하는 진화의 유사안이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 인간이라는 종이
누구하고? 그렇지. 이 지구상에 있는 다른 종들과 어떤 조상을 공유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 전에도 영어 지문에 나왔었던 것 같은데 누구하고? 그래. 그 물고기하고 같은 조상을 가지고 태어났다. 이런 지문들도 있었잖아. 그죠? 그래서 통증 수용기가 물고기에 있는 통증 수용기하고 인간에 있는 통증 수용기가 비슷하다. 이런 지문들도 있었고. 사실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유기물들은 어디서 태어난 거야? 그렇지. 원시 우주의 수소와 헬륨에서 탄생을 한 거니까 이 글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이 세상의 모든 종들이 다 뭐다? 사촌들이다. 라는 거죠. 한번 읽어봅시다. 되게 자주 나오는 단골 주제예요. 주어부터 볼게요. In the great 20th century evolutionary biologist, 이 사람은요, 썼습니다. wrote, that er을 썼대. 명사제 접속사 되시고. Nothing in biology makes sense except in the light of evolution 이라고 나왔어. 지금 보면은 nothing도 부정어고 except도 부정어지. 사실 이렇게 부정어 부정어 두개 나오면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그렇지, 이런 두 개를 합해서 우리는 이중 부정이라고 할 거야. 보통 이중 부정은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 긍정으로 해석하시면 되거든. 근데 우선은 부정어 부정어부터 해석해 보자. 생물학에서 이치에 맞는 건 없습니다. 뭐만 제외하면은 진화의 관점을 제외하면. 그러니까 진화의 관점을 제외하면 이치에 맞는 게 없다. 이 말은 진화의 관점만 생물학에서는 이치에 맞다. 이렇게 해석해야 돼. 그래서 생물학에서는 진화의 관점만 evolution 이치에 맞다. 이렇게 해석하면 좋을 것 같고. 보면은 모든 사이즈나 쉐입이나 케미스트리 앤 진스 오브 오르가니제이션 얼라이브 투데이. 얘는 형용사 구죠. 오늘날 살아있는 모든 유기체들의 이 모든 것들은요, derive from에서 나왔죠. 뭐뭐에서 유래하다라는 뜻이지. 그래서 누구하고 헷갈려? deprive from하고 헷갈릴 수 있다. deprive는 무엇을 박탈시키다 라는 뜻이고. 그래서 어디에서 유래합니까? 조상들한테서 유래합니다. that 주격 관계 대명사절 나와 있죠. 그래서 that can be traced back. 어디로 거슬러 올라가 볼수 있니? Over billions of years에서 수십억 년 이상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조상으로부터 유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우리 그 유기체들의 크기나 모양이나 화학적 성질이나 유전자는 수십억 년 전에 조상으로부터 유래했대. 그 조상으로부터 지금의 모양으로 진화를 했다는 거고. 이 모든 특징들은요, have been shaped에서 현재 완료 수동으로 나왔죠. 만들어졌습니다. 형성이 됐습니다. By the environmental challenge에서 환경의 어려움에 의해서 우리가 진화를 왜 했어? 그렇지. 환경이 어려워서 그 환경에 적응하려고 진화를 했어. 그렇지. 진화를 했겠죠. 그러면서 어려움인데 어떤 어려움이야? faced부터 앞에 있는 challenges 꾸며주죠. faced by. 뭐에 직면한 어려움이지? 뭐뭐에 의해서 이러한 organism, 유기체들이나 아니면 조상들이 직면한 그 환경의 어려움에 의해서 이러한, 그렇지, 진화 과정을 겪어왔고 이 모든 특징들이 그렇게 형성이 된 거죠. 그러면서 if it were not the case에서 지금 if
주어, 과거 나와 있고요. 주어, would, should, could, might, 동사 원형 나와 있죠. 가정법 과거죠. 그래서 이거는 현재 사실과 반대로 해석을 해야 돼. 현재 사실과 반대. 그러면서 사실이 아니라면 무엇을 that human share an ancestor with 에서 share A with B로 나와 있죠. 우리의 조상이 다른 이 지구상의 모든 종들과 뭐하지 않는다면, 그렇지, 어떤 조상을 공유하지 않는다면, 인간이 다른 조상과, 다른 종들과 이 조상을 공유하는 것이, were the not case, 사실이 아니라면, 그러니까 조상을 공유하는 게 아니라면, there would be no value, 가치가 없을 거라는 거죠. 뭐할 때, in performing, 수행할 때, any form of comparative analysis 나오죠. comparative analysis가 비교 분석이야. 다른 종과 우리 종을 비교 분석하는 그러한 수행이 아무런 가치가 없을 겁니다. 라고 나온 것은 실제로 우리 인간은 다른 종과 뭐가 하니까? 조상을 공유하니까. 그쵸? 공유하니까 뭐가 가치가 있다는 거야? 비교 분석 수행이 가치가 있다는 소리야. 즉, 우리는 다른 종들과 조상을 공유한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다른 종과 우리 종을 비교 분석하는 것이 그나마 가치가 있는 거라는 거죠. 그렇죠? There wouldn't be nothing that 해서 뭐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라고 나오죠. 이 that은 목관되고. 지금 보면이 선, 어, 에스틸, 어, 에스틸리아치아? 아무튼 얘가 대장균 박테리아, 콜리박테리움이 대장균 박테리아. 혹은 브루머스 양조장이죠. 양조장의 흉모들 풀플라이, 네메토드 웜 선충이고 지금 제브라피쉬 그 다음에 쥐들, 침팬지들 이 모든 것들이 뭐야? Tell us about ourselves. 우리에게 말해줄 수 있는 것은 있는 것을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아까 비교급 더 연결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모든 지구상의 생명체들이, 지구상 생명체들이 우리에게, 우리에 대해서 말해줄 것들이 있다는 거지. 왜냐면 이 모든 게다 뭐야? 조상을 우리와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None of these species 이러한 종들이 종들 중 어느 것도 우리의 조상들은 아니야. 우리의 조상이라고 할 수는 없대. They are our cousin 대신 우리의 조상을 공유한 사촌들이라고 할수 있고요. Equally distant in time from our common ancestor 우리의 공동의 조상들로부터 시간상 동일하게 먼 우리의 사촌들이라는 거고. 그러면서 it is 나왔고, 여기 that이 나와 있지요. 이거 강조 부분이니까 여기를 강조하는 대상이겠죠? Our shared evolutionary heritage에서 우리의 공유된 어떤 진화적인 유산이라는 거죠. 이 종들과. 근데 무엇이요? That makes them such powerful. 그것들을 그와 같은 강력한 모델 생물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뭐다? 그렇지. 이렇게 우리가 공유하는 진화의 유산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과 공유된 조상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의 모델 생명체가 될 수가 있구나. 같은 말또 어디 있어?
그렇죠? 이 부분 비교급 부분에 있던 부분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두 부분은 빈칸으로 가도 괜찮을 것 같고 2번, 4번, 그다음에 6번에서 그렇지 순서 배열로 나와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해 놓으세요. 봅시다. 우리 11, 12번은 쓰레기 종량제에 대한 글이었어. 그래서 the pay as you throw system에서 너가 버린 것에 대해서 돈을 지불하는 시스템이 주어야. 그리고 이게 바로 쓰레기 종량제 시스템이다. 이러한 쓰레기 종량제는요. As unit pricing or variable pricing으로도 알려져 있고요. 그냥 분사 부문이 중간에 들어가서 이렇게 꾸며준다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과거 분사 구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이렇게. 그래서 뭐라고도 알려져 있어. 단위 가격 책정 또는 가변 가격 책정이라고 알려졌는데. 자, variable은 단어 자체가 가변성이 있는 그 돈이 변한다는 거죠. 내가 얼마만큼의 쓰레기를 버리냐에 따라서 그렇지 변화할 수 있는 가격이 변하는. 아무튼 이러한 쓰레기 종량제 시스템은 is an economic instrument. 뭐야? 경제적 수단입니다. 여기서 instrument는 수단으로 해석하면 좋을 것 같아. 도구보다는 수단입니다. That 주격관계 대명사 나오면서 tries to regulate the amount of waste. 다이 쓰레기를 뭐 하려고 하는 쓰레기의 양을 규제하려고 노력하는 도구래. 쓰레기인데 또 어떠한 쓰레기야? PP 형태 앞에는 명사 waste 꾸며주고 generated by introducing marginal cost 해서 그 시티즌들에게 즉 시민들에게 marginal cost를 도입함으로써 그죠? 알림으로써 발생되는 쓰레기의 양을 규제하려고 하는 그러한 경제적인 수단이래. 여기서 지금 marginal cost가 나왔어. 얘는 우리가 한계 비용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한계 비용이라는 게 선생님 뭡니까? 라고 하면은 생산을 추가로 어떤 것들을 추가로 생산할 때 어떤 것을 추가로 생산을 하면은 당연히 발생되는 비용의 증가분이 한계 비용이야. 쓰레기가 더 많이 생기잖아? 그럼 어때? 쓰레기를 처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분명히 생길 거죠. 그리고 우리는 한계 비용이라고 할 거고, 그 한계 비용, 그러니까 지금 쓰레기를 버리는데 얼마만큼의 돈이 필요합니다라는 것을 시민들에게 알리려는 그러한 알림으로써 우리가 그 쓰레기 양을 조절하려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쓰레기 종량제라고 얘기할 거야. 그래서 이러한 생각이죠. Behind this system, 이러한 제도의 이면에 있는 생각은 is that, that 이하입니다. 라고 하면서 명사 접속사 나오고 You pay your waste fee. 너가 너의 쓰레기 비용을 지불한다는 거죠. In correlation to 해서 뭐뭐와 관련 지어. 뭐하고 관련 지어서 to, in correlations to 해서 how much waste do you actually generate 해서 얼마나 많은 쓰레기들을 네가 실제로 만들어내는지 generate 너가 도대체 얼마나 많이 쓰레기를 뭐야 쓰레기를 generate 만드는지 발생시키는지와 관련 지어서 너의 쓰레기의 비용을 지불하도록 하는 것. 너가 많이 쓰레기를 만들어 나니까 많이 지불해야지. 그쵸? 그러면서 with the pay as you throw system 이런 쓰레기 종량제 시스템으로서 you can pay either A or B. 너는 지불할 수 있어. 두 가지 방식으로. 첫 번째는 by the size of the bin. 너가 선택한
너의 요구하고 맞기 위해서 네가 선택한 여기도 못 갔는데 생략이 되어 있죠. 추주의 목적어 빠져 있고. 그러니까 너가 쓰레기의 어떤 그 양을 너의 어떤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네가 선택한 쓰레기통의 크기 아니면 by the weight of the waste에서 쓰레기의 폐기물의 무게 그둘 중에 하나를 골라서 너가 그 돈을 지불하는 거야. 쓰레기통의 크기라든지 아니면 실제로 쓰레기가 나왔을 때의 무게라든지 둘중 하나를 골라서 너가 지불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by linking A to B죠.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연결시키는 거야. 비용과 쓰레기 양을 연결시킴으로써 You make it more apparent 해서 얘가 지금 가짜 목적으로 나왔고 얘 목적격 보고 대절이 지금 진짜 목적으로 나왔고요. 그렇죠? 그러면서 that there is a cost 비용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만든대. 비용인데 어떠한 비용이야? Connected to throwing away waste 쓰레기를 버리는 데는 관련된 비용이 있다라는 것을 누구한테, 이 시티즌한테 좀더 분명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쓰레기 종량제의 목표야. 그러니까 네가 쓰레기를 버리는 만큼 당연히 존을 지불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는 게 쓰레기 종량제의 목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목표는 당연히 뭐겠어? Is that 해서 다시 한번 나오겠죠? The extra cost, 추가적인 비용은 should work. 이 추가적인 비용이 작용을 할 거라는 거죠. Motivation factor로서 작용을 할 거라고. 동기 요소로서 작용을 할 거라는 거죠. 동기 요소인데 어떠한 요소입니까? 라고 하면서 to 부정사가 앞에 있는 팩터를 꾸며주죠. 투부정사의 동기요소. 누가 뭐 하는 거야? 이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고 앞에 있는 팩터를 꾸며주고 있고 이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이 웨이스트 제너레이터죠. 이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이 이 발생된 폐기물의 양을 줄여줄 거라는 이 동기요소로서 추가적인 비용이 작용을 할 거다. 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지. 당연히 폐기물을 발생시키면 돈이 드니까 폐기물의 양을 줄이겠지. 이러한 동기 요소를 가지고 쓰레기 종량제 시스템을 만든 거지. 그러면서 this could be achieved. 예를 들어서 이것은 성취될 수 있습니다. 뭘 통해서 increased recycling에서 뭔가 재활용을 증가시키는 거죠. 증가되는 재활용을 통해서. 왜냐하면 Fraction of Recycle Glover is free of charge에서 재활용 수거는 공짜야. 그러니까 최대한 재활용할 수 있는 쓰레기를 많이 이렇게 좀 이렇게 분류를 잘 하면이 종량제로 들어갈 쓰레기가 적어지잖아. 그러니까 재활용의 쓰레기가 더 늘어나겠지. 공짜니까. 그래서 이러한 재활용 그 재활용 어 아니 재활용이 아니고 쓰레기 종량제 시스템은요. May have a baseline에서 뭔가 어떤 베이스가 되는 baseline fee 하면 기본 요금을 얘기하는 거죠. 누구한테서의 기본 요금입니까? For subscribing to the 그래서 그 서비스를 구독하는 사람, 그 서비스를 가입하는 데 대한 기본 요금이 있을 수가 있고요.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고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사면 되는데 미국은 그렇지 않나 봐. 기본 요금이 있고 또 뭐가 있대? 아까도 했지? variable fee 하면은 기본 요금과 가변 요금이 있대. 그럼 이 가변 요금은 linked to 해서 뭐하고 관련된 거죠? The amount of waste, 폐기물의 양과 관련돼. 그래서 예를 들어 양과 관련되니까 양을 좀 재겠죠? As weighted when collected. 그래서 뭐할 때야?
그치? 그 when it is 주어 비동사 생략이 되어 있고요. 쓰레기를 수거가 될때 측정된 대로 그 쓰레기 양을 측정을 해서 돈을 연결시키는 그러한 가변 요금, 기본 요금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시스템은요, is considered to be a more fair 시스템이라고, 좀 공정한 시스템이라고 consider, 고려된대. As each citizen only pays, 왜냐면 각각의 citizen이 pays for, 지불하면 되니까. Once own use of the system. 자신이 그 시스템을 사용한 것만큼만 비용을 지불하는 거니까 좀더 공정한 시스템이라고 생각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compared to 나죠. 뭐와 비교하여? 뭐하고 비교해서요? flat rate 시스템과 비교해서. flat rate 시스템은 그냥 그치 정액 요금제잖아. 그래서 요금이 딱 정해져 있는 거. 이것보다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기본 요금 플러스 가변 요금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을 좀더 공정하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이 정액 요금에 대해서 좀 추가 설명 들어간 것 같은데, where some citizens that have low waste generation. 어떤 시티즌이냐면 쓰레기 좀 적게 쓰는 시티즌이 are subsidizing 하면은 보조금을 지급하다. 그러니까 걔네들이 쓰레기를 조금 쓰는데도 똑같은 가격을 지불한다라는 거잖아. 그러면은 누구한테 보조금을 지불하는 거하고 똑같아? 그치? 쓰레기 많이 쓰는 사람들. 쓰레기 많이 쓰는 사람들도 뭐 하기 때문이야? 적게 쓰는 사람들 때문에 많이 쓴다고 돈을 많이 받는 거는 아니라는 거지.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는 보조금을 지급하다. 누가? 쓰레기를 조금 쓰는 사람이 쓰레기를 많이 쓰는 사람들한테 돈을 지급하는 거하고 같은 꼴이 되는 게 바로 정액 요금 시스템이라는 거죠. 그래서 관계 부사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별로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여기 관계 부사 where 나온 거 어법만 좀 살펴보고 compared to 뭐뭐와 비교하여 linked, collected 이러한 PP 형태들 잘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커넥티드도 중요하고요. 어딨냐? 그렇죠? 여기 PP 형태, 그리고 이 to는 전치사 to라서 ing 형태 나온 것도 중요합니다. 여기도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감옥적어 나오고, 목적격 보호 나오고, 집목적어 대절 나오는 구조 또 체크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generated PP 형태 앞에는 명사 꾸며주고 있습니다. 뭐 순서도 괜찮을 것 같아. 2번, 4번, 6번 하고 뒤에 한 문장 정도는 뺄 수도 있으니까 순서까지 잘 보시면 될것 같아.